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리게 제록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프라모델 HJ-GTO 자쿠원 키시리아 부대기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자쿠원으로는 검은색은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굉장히 좀 인상적인 컬러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발매는 2017년 11월 3일에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발매가 밀리는 바람에 한 주 밀렸었죠. 그래서 가격이 1,700엔, 국내에서는 17,000원에서 21,000원까지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등장은 기동전사 건담 디오리진, 네, 거기서 키시리아 부대에서 사용하는 기체고요. 독창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헤드 부분 뿔이 달렸죠. 네, 독특한 그런 조형,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같은 1,700엔인데 이전에 발매했었던 이 샤의 자쿠원, 네, 그걸 보면은 구성품이 이쪽이 더 좋아요. 같은 가격인데도 이쪽이 더 좋아요. 그런 점에서 참 마음에 들었던 프라모델인 것 같습니다. 점수는 그래서 10점 만점에 10점을 줄까 합니다. 특히나 예전부터 좀 신경 쓰였던 접합성 같은 거는 색깔이 어두워지면서 좀 많이 묻히는 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직접 리뷰를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자쿠원 키시리아 부대기의 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장 색깔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예, 검은색에다가 회색을 섞은 그런 느낌인데, 마치 검은 사면성의 모습을 보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좀 조합은, 컬러의 조합은 검은 사면성까지는 아니죠. 예, 그래도 이 어두운 색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자쿠들과 자쿠원들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기존에 발매했었던 자쿠원 라인업, 예, 자쿠원, 데님 슬렌더기, 예, 샤아가 탔던 자쿠 두 개, 그리고 이번 키시리아 부대기까지 상당히 많은 자쿠원이 발매했는데, 역시나 이 중에 가장 튀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검은색인 이 키시리아 부대기 참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기존 자쿠원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헤드 부분, 예, 헤드에 이렇게 뿔이 나 있다는 점이 독특한데, 이렇게 뿔이 나 있는 거는 키시리아 부대기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좀 독창적인 그런 디자인인 것 같고요. 발목도 다릅니다. 이 발목 뒤쪽에 보면은 이 커버 부분이 조금 더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츠가 또 여기도 변경이 되어 있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자세히 보면은 그 이외에는 다른 자쿠원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이 머리를 뽑으면 밑에 있는 이 레버를 이용을 해서 모노아이가 회전하는 것도 이 기믹은 항상 거의 그대로죠. 그리고 이 몸통에도 디자인은 기존의 자쿠원과 다른 점은 없습니다. 겹겹이 쌓여있는 것 같은 디자인과 몸 주변에 이렇게 하나 둘씩 붙는 테트론 실도 좀 인상적이죠. 그리고 왼팔에는 이 어깨 부분에 추가 장갑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테트론 실이 하나씩 붙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팔꿈치나 이런 데 덧대져 있는 파츠의 느낌도 참 멋있는 것 같고, 예, 오른팔 쪽에는 따로 추가 장갑 같은 건 없죠. 예, 심플하게 똑 떨어지는 그런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손은 이렇게 무장손이 한 세트 들어가 있고요. 이 라이플용 손이 오른손에 하나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용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편손까지도 왼손에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총 손은 4개 들어가 있습니다. 백팩은 기존의 자쿠원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여기 하드포인트를 이용해서 무장을 수납하거나 그러고요. 예, 실이 들어가는 것도 동일하고요. 뭐 이렇게 버니어가 커졌다거나 이런 것도 동일하고요. 스커트 같은 경우는 다른 자쿠2와도 다른 건 없죠. 예, 디테일도 달라진 건 없지만 이 허리에 연결되는 이 연결 조인트 부분은 이제 동력선이 없어지면서 파츠가 변경이 되었죠. 다리는 여전히 이제 뭐 동력선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예, 몰드 똑같고요. 그 이외에 파츠의 분할 똑같고요. 그리고 디테일도 똑같습니다. 심플하죠. 요것만 빼고 이게 바뀐 거니까. 그리고 발도 여전히 이렇게 발을 구부렸을 때 드러나는 이 프레임의 느낌도 여전합니다. 자, 그럼 무장들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가장 기본적인 무장입니다. MS용 머신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기존에 우리가 알던 자쿠 머신건이랑 크게 다른 건 없죠. 이렇게 손잡이가 가동하는 것, 그리고 센서 가동하고요. 그리고 탄창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빼면은 여기 추가로 또 하나 남는, 예, 탄창이 있어요. 이걸 갖다 낄 수도 있습니다. 이 남은 탄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허리 쪽에다가, 허리 뒤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서 수납을 해둘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샤 자쿠원엔 없었던 MS용 바주카 A2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센서에 실이 들어가고요. 예, 탄창 교환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지만 이 남는 두 개의 탄창 파츠가 남아요. 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이렇게 딱 가동을 하고요. 뭐 허리에 수납 같은 거는 따로, 예, 재현되어 있진 않아요. 허리 수납이 따로 이렇게 가동되는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심플하지만, 그래도 이 조인트를 이용을 하면
백팩에 들어가는 조인트로 이렇게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플하게 수납이 되는 형태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히트호크가 있겠죠. 이렇게 전개된 형태 그리고 수납 형태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납 형태는 허리에다가 장착을 할 따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쉴드가 들어갑니다. 네, 쉴드는 따로 실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여기는 그래서 뭐 디테일만 딱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형태고요. 이런 식으로 왼팔에다가 네, 이렇게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잡이까지 잡을 수 있으니까 깔끔하게 튼튼하게 줄 수 있어요. 그럼 가동률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 부분 같은 경우는 회전은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예, 엄청 자유롭게 되고요. 고개를 드는 것도 이중 관절을 이용을 해서 목을 드는 것도 크게 들어줄 수 있고요. 숙이는 거는 턱 때문에 한계가 있죠.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폴리캡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볼 관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슴 가동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가슴 가동을 이용을 해서 더 자연스러운 액션을 취할 수 있죠. 팔꿈치는 이중 관절로 완벽하게 이렇게 굽혀지는 모습 볼 수 있고요. 허리는 볼 관절을 사용합니다. 예, 추후에 이제 헐거워지면은 고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따로 가슴 가동까지 이렇게 상하 가동, 좌우 가동, 예, 전후 가동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관절, 축관절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쿼트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기믹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들거나 할 때 좀 더 자연스럽게 들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쿼트는 좀 빠지지만 고관절은 앞으로 많이 빠지는 편이고요. 이 고관절 축이동 기믹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도 상당히 크게 들어 올릴 수가 있죠. 무릎은 이렇게 이중관절로 해서 크게 굽혀지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력선이 있어도 이만큼 그대로 굽혀지니까 걱정은 없죠. 발목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데 이렇게 간섭하는 부분이 많죠. 아무래도 딱 덮여있는 형태다 보니까. 그래서 가동률 자체는 그냥 접지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크게 움직여줄 수 있는 게 앞으로 굽힐 때 이렇게 아까 프레임이 드러나는 형태로 해서 발바닥에 따로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연동 기믹으로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액션들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HG 건담 디 오리진의 자쿠 1 키시리아 부대기에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검은색이 매우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무장이 조금 더 추가가 되어 있다는 점은 구성품은 참 알찬 것 같아요.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무장이 다 들어있진 않지만 멋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룡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저희 건담홀릭 많은 구독과 사랑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재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봬요. 빠빠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일단은 외형적인 면에서는 10점을 줄까 합니다. 어두워지면서 많은 부분이 좀 접합선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묻히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색깔 차분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그냥 딱 봤을 때는 검은색에 막 광택 있고 막 그러면 이상할 것 같은데 되게 차분해요. 마음에 들어요.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무장도 10점. 일단 같은 가격인데 구성이 바주카가 더 들어갔습니다. 샤아자쿠에 비해서. 그런 점에서 총 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쉴드에, 머신건에, 히트호크에, 바주카에 박력 꽤 있습니다. 그리고 가동률 10점 줄까 합니다. 자쿠치고는 역시 특히나 HG 자쿠치고는 상당히 뛰어난 가동률을 가지고 있죠. 축이동 기믹이라든가 등등등 다양한 기믹도 있고요. 그리고 기믹적인 부분도 10점 줄까 합니다. 무장의 수납, 기본적인 그 쉴드의 뭐 고정성이라던가 아니면은 눈의 회전 뭐 등등등 마음에 드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디오리진 자쿠는 굉장히 많이 자주는 안 나오지만 많이 나오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만들 때마다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질리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자쿠의 그 시리즈를 모으는 그 느낌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뭐랄까 자쿠의 매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룡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빠바시! Oh, I'm not the one.